정확하게 느낌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저. 안녕하십니까, 공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에어컨 설치를 위해서 혹은 석재라는 모재에 구멍을 타공하기 위해서 건식 코어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께 괜찮은 건식 코어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직접 사용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국내 전동 공구 브랜드 ES산업의 제품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게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100% 국내에서 제조 생산하는 제품이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고요. ES산업의 건식코어라는 제품 자체가 이미 에어컨을 하시는 분들, 건식코어를 사용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가성비가 너무 괜찮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두 가지 제품이 새롭게 또 출시를 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 거고요. 우선 첫 번째 모델은 기존 DC1000사라는 모델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DC1000사S라는 모델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 지금 무게가 5kg, 그리고 2800rpm, 그리고 1800W급 제품이고요. 최대 100mm까지 빠르게 작업이 가능한 타입입니다. 그리고 과부하 보호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 전자식 기계식으로 이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LED 라이트가 손잡이 쪽에 있었는데요. 녹색일 경우에는 과부하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경우, 붉은색으로 바뀔 경우에 과부하를 받는 상황으로 표기로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델은 1006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경우 3.4kg라는 정말 가벼운 무게로 출시를 했고요. 2단계 속도 조절이 가능하였는데 1단에서는 1600rpm, 2단 고속에서는 3200rpm의 스펙을 가졌습니다. 1단의 경우 저속이기 때문에 162mm까지 타공이 가능하였고요. 2단의 경우 빠른 속도로 90mm까지 타공이 가능한 스펙이었습니다. 1004S 모델의 경우 본체 하나, 그리고 30cm 연결대 하나, 그리고 옆에 사이드 핸들, 그리고 뚫을 때 중심을 잡아서 미끌림을 잡아주는 이 센터 드릴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사용설명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1006 모델입니다. 일단은 1004S 모델과 비교하였을 때 작고 가볍게 나왔는 모델이고요. 이 제품의 경우 지금 똑같이 제품 본체 하나, 그 다음에 30cm의 연결대, 그리고 사용설명서, 그리고 중간 센터 드릴, 사이드 핸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충격 흡수를 더 잘해줄 수 있는 타입으로 나와 있어서 1004S보다는 사이드 핸들에서 충격 흡수가 더 많이 되는 방식으로 나왔고요. 일단 이렇게 외관을 살펴보았을 때 1004S 모델이 훨씬 크고 무거운데 반해 지금 100mm까지 밖에 타공이 안 되었고요. 1006의 경우 굉장히 작고 가볍게 나왔는데 1단, 2단 속도 조절을 통해서 162mm까지 타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에서 좀 특징이 있었던 부분은 둘 다 지금 일반 드릴링 모드와 그 다음에 해머 드릴 모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1006의 경우 기계 위쪽에 드릴링 모드, 그리고 레버를 돌려서 임팩트 드릴 모드, 해머 드릴 모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1004S 모델의 경우 위쪽에 이렇게 지금 표기만 되어 있고 앞쪽에서 드릴링 모드와 임팩트 드릴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요. 지금 이 상태가 일반 드릴링 모드인 거고요. 여기서 당겨서 돌려서 이렇게 일치를 시킬 경우에는 임팩트 드릴 모드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직접 석재에다가 구멍을 타공해 보면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1004S 모델입니다. 지금 제가 연결대를 장착을 해놨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쪽에 일반 드릴링 모드로 제가 지금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센터 드릴을 여기 가운데다가 끼워주시고요. 측면에 보시면 볼트를 체결할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센터 드릴의 홈이 파진 부분이 정확하게 이쪽에 오도록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들어있던 렌치 볼트를 체결해 주십니다. 물론 전문가분들이나 자주 뚫으시는 분들은 이 센터 드릴이 걸거친다 귀찮다 해서 안 쓰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되도록이면 꽂고 작업하는 게 중심을 잡고 건식코어 비트가 미끌려면서 잘 안 뚫려지는 현상을 막아주기 때문에 끼우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식코어 비트를 장착을 해줍니다. 지금 이렇게 날을 장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꼭 콘센트를 분리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어차피 이게 돌면서 잠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손으로 어느 정도
꽉 잠겼는 정도까지만 잠궈주시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일단 제가 지금 장착한 나래 사이즈는 65파입니다. 65파. 자, 일단 제가 경계석을 뚫어보려고 합니다. 작업하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처음부터 똑바로 수직으로 가는 것보다 살짝 대각선으로 융착 코어 비트 뚫듯이 진입하는 게 좋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1004S 모델로 제가 한번 뚫어봤는데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어서 1006 모델로도 제가 작업을 해볼 건데요. 일단 지금 1004S로 뚫었을 때는 65mm가 편안하게 잘 뚫렸습니다. 바로 1006 모델로도 똑같이 옆에 한번 뚫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1006 모델에 똑같이 65mm 건식 코어 비트 새거를 장착을 했고요. 100파이 미만이기 때문에 속도는 제가 2단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이야, 자, 이번에 1006 모델로 제가 뚫었는데요. 정확하게 느낌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1006 모델이 훨씬 가벼웠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작업하는 데 있어서 무게감이 확실히 가벼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1006 모델의 경우 트리거를 당기고 나서 고정을 시킬 수 있는 레버가 있어서 굳이 트리거를 꽉 당기고 있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1004S 모델로 작업할 때보다 팔에 오는 고통이 덜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속도가 1006이 확실히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제가 2단 고속으로 놓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차이가 나는 점이 있다면 이게 아무래도 제품이 가볍다 보니까 계속 뚫으면서 이 손에 오는 진동이나 충격은 이게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좀 무겁고 묵직하게 쭉 들어가는 느낌, 단지 기계가 조금 무겁다라는 느낌밖에 없었지만 요거는 가볍고 정말 빠르게는 들어가는데 계속 손에 탕탕탕탕 진동이 오는 요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두 제품이 정확하게 스펙이 달랐는 부분이 1004S 모델의 경우 지금 100파이 미만까지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1006의 경우 162파이까지 작업이 가능하면서 100파이 이상일 때는 조속으로 돌려서 작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이런 석재라는 모재를 뚫을 건데 100파이가 넘어가는 것들도 뚫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1006 모델이 적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100파이 미만, 보통 에어컨 설치하시는 분들이 한 55에서 65 사이 정도를 가장 많이 뚫으시는데 요 정도만 뚫어야 된다고 하시면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만약에 계속해서 연속 작업이 많으시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무겁더라도 진동이 적게 오면서 팔에 무리를 덜 주면서 작업하는 1004S가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만약에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작업이 많기보다는 좀 더 빠르고 쉽게 뚫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006 모델을 쓰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요 부분을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내가 건식 코어를 사용할 상황이 생겼을 때 참고를 하셔서 선택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작업을 하면서 느꼈는 부분이 둘 다 임팩트 모드가 되었거든요. 앞뒤로 살짝살짝씩 왕복 운동을 하면서 회전을 하면서 뚫는 기능이 둘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확실히 뚫어보니까 임팩트 모드를 켜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게 이렇게 두꺼운 모재를 뚫을 때는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액 같은 경우는 1004S 모델이 20만원 초반선에 가 있고요. 그리고 1006 모델이 지금 30만원 초반선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건식 코어를 알아보실 때 에이게, 그 다음에 바이어, 미러키 건식 코어가 아니라면
지금 ES라는 제품 자체가 가성비가 워낙 좋다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 직접 이렇게 사용을 해봤었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지금 ES 제품의 경우 고객 가시를 제외한 1년 동안 무상 ES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할 때마다 괜찮은 건식 코어를 추천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을 때 항상 이 DC1000사라는 모델을 항상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모델에서 신제품으로 나왔는 모델이 DC1000S라는 모델이었고, 그리고 지금 1006 모델의 경우 속도 조절을 하면서 외경이 162파이까지 작업이 가능한 부분, 이 부분을 체크를 해두셨다가 혹시나 이런 석재라는 모재를 타공할 일이 생겼을 때 혹시나 건식코어를 알아보셨을 때 한번쯤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무더운 여름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ES산업에서 웰컴 투 ES라고 해서 선물 세트를 30분께 나눠드린다고 하세요. 여기 안에는 지금, 우와 이쁘다 이거, 이렇게 지금 목에 갈고 사용할 수 있는 넥 선풍기, 그 다음에 여름철에 사용할 수 있는 쿨토시 한 세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스포츠 타월까지 이 3종 세트를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저희 영상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30분께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나눠드린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늘 하셨듯이 많이들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짧았지만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